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또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정책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제가 발의해서 통과되었으나 2015년 10월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공급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의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줘야 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일정기간 소유 제한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여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이 날 경우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식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좌파 정책 도입도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도 자유주의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